우선은 이 친구가 쪽쪽이밖에 안 봐. 네. 와. 쪽쪽이밖에 안 봐. 네. 와. 우선은 신기하다. 이거 진짜로 못하시네. 아유. 우선 이 친구가 쪽쪽이를 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쌓으면 안 돼요. 이 기분이 좋아지는 놀이를 하면 할수록 네. 조금씩 더 집착할 거예요. 네. 얘가 좋아하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놀고 내 뭐 장난도 쳐주고 헤헤헤헤 가자 일부러 막 뺏으려고 하는 척도 하고 아니 근데 그 자꾸 그 소리는 왜 해야 되는 거야? 맞아요, 좀 쉼새예요. 직향을 걔가 하는데. 네, 좋아하는 강아지들이 새로운 이런 것들 연습하셔 연습 안 해요? 야야야, 오늘부터 할게. 재밌나 봐. 이번 일 놀아줘야 돼. 자, 이게 충분히 했다 치고, 네. 이야, 그 다음에 이거를 저 바닥에 떨어뜨릴 거예요. 근데 이번에는 지적을 할 거예요. 뭐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놀고 싶어 해요? 그럼 저는 못하게 할 거예요. 먼저 첫 번째 못하게 하는 거는 줄을 좀 짧게 잡을 거고요. 꽉 잡아요. 꽉만 잡고 있으면 안 되고요. 네네. 느슨하게 잡았다가 다시 친구가 당길 때는 안전벨트가 캥기는 것처럼 줄을 꽉 잡을 거예요.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잡을 거고요. 예사이! 그리고 나를 쳐다보면은 아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는 거죠. 에이, 아니면 먹이를 줘도 좋고요. 우와! 잘했다고 또 칭찬해주고 지금까지 줄을 잡았죠? 두 번째는 발을 넣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블러킹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. 네네. 충분히 놀아주고 충분히 뛰어주고 이 친구하고 뭔가를 해줬어야 돼요. 괜찮아, 이땐 가만히 있어야죠. 만약에 이 친구가 앉거나 엎드리면 저는 이거를 줄 거예요. 근데 왜 짖는 거지? 응? 왜 짖는 거예요? 짜증 내는 거예요. 아, 진짜 그게 아니라 그거 하나 갖고 놀면 안 돼. 지금 그러는 거예요. 그거 내가 갖고 놀던 건데 내가 나한테 주면 어때? 뭐 이런 침을 대는 거구나. 네, 침을 대는 거네. 얘도 고집 있다. 아, 리트리버니까 머리가 좋으면 그래. 예스. 예스. 엎드렸어요? 잘했어. 놀게 해줘요. 그다음에 치우고 또 이걸 놀아줘요. 오, 내 건데. 그거 물었어. 잘했어. 우와, 너 가슴에도 살찌고 허리에도 살찌고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우리 제자 잘 봤습니까? 잘 봤어. 네, 자 한번 해보세요. 저희 프로그램의 또 다른 훈련생입니다. 아, 네, 잘 제가 지금 요즘 신경 쓰는 훈련사예요. 네,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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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잘했어요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야, 야, 야. 블로킹 할 때 맞기만 해야 돼. 그렇죠. 줄로 하면 안 돼요. 이게 아주 공격적인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줄 조절을 하면 안 돼요. 몸으로. 야, 야. 발 같이 하면 그 되게 공격적인 건 거죠. 그렇죠. 두 개를 같이 하면 반려견이 아무것도 못 해요.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가게 해줘야지 블로킹이에요. 진짜?